한복 두꺼비 맹꽁 미쳐! 안 걸리면 안 걸린 대로 하겠습니다. 왜 안 걸릴 거라는 걸 먼저 생각? 아 그쵸. 저쪽에서 네. 이러고 난 쪽. 네 지금 만나는 거야? 자 반가. 아유 선생님 반갑습니다. 아유. 이거 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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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보는 거예요. 믿고 맡기는 거야. 지금 어때요? 몸이 무거워요. 왜 이러고 있어요? 박사님 눕혀가지고. 오 그래? 아니 킹이 이제 또 깊은 잠을 잡니다. 깊은 잠을 잡니다. 물레방아가 됩니다. 물레방아 도는 거예요. 계속 도는 거예요. 어, 왜 자꾸? 와. 어. 피피 하면서 치는 티였어. 네. 아, 깜짝 놀랐지. 아, 내가 퓨. 괜히 했다. 내가 치니, 내가 치니. 딱, 딱, 딱 한번 해, 킹. 딱, 딱 한번 믿고 갈게요. 강아지가 한 마리 올라갑니다. 강아지. 미쳐! 아니, 저 말고 여기. 저 예. 네. 형 한번 해봐. 아 형아가 잘못했네. 뭔 음식 좋아해? 고기 좋아해. 돼지고기? 한우? 한우? 그냥 입에서 사르르 녹고. 자 한 점 더 갑니다. 자 또 한 점. 오이도 하나 먹고 오이. 뭐 육고기 하나 더 들어간다. 육고기 하나 더 들어간다. 아이고 맛있어. 지금 개인 차이가 있는 거지. 개인 차이기 때문에. 맞아. 젊은 사람도 잘 돼요.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기분이 어때요? 편안해요. 편안해요? 네.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안 보여요. 좋아요. 주변에 경치가 어때요? 너무 더워 사막 같아요. 야다수가 바람이 불 때마다 슈. 자 이제 저 전생을 찾아서 한번 날아가 볼게요. 쉣! 피우. 어떤 곳이에요? 파란색 지붕. 파란색 지붕. 뭐 우리나라 맞나요? 네. 가만히 서서 누워 있어요. 누군지 물어봐. 지금 이게 뭔가가 해결돼야 될 게 무의식에서 해소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은 뭐를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. 아빠와 관련한 뭐가 있나 봐. 아빠한테 미안한 거 있어요? 마음에 아빠한테 미처 살아 생전에 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, 아픈 마음 늘 가슴에 묻어놓고 있다. 그게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. 아빠 손 잡아봐요. 상상으로. 따뜻하고. 웃으면서 보고 있어. 웃으면서 보고 있어. 슬픕니다, 그죠? 속에서는 이미 뭔가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. 그래요? 갔어요. 뒤돌아서. 아, 뒤돌아서 갔어요, 아빠가? 그냥 간대. 그냥 간대? 어, 좀 붙들지? 그냥 간대. 그냥 간대? 아빠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지. 너무 멀어. 왜 그냥 가실까? 그냥 괜찮다고. 아, 그냥 괜찮다고? 신경 쓰지 말라고. 신경 쓰지 말라고. 그러면 돼. 지금 눈물이 많이 났는데. 또 누가 있나요? 생각나거나 보이거나 떠오르는 게 있으면 말하세요. 두꺼비. 응? 두꺼비. 두꺼비. 두꺼비 맹꽁이. 맹꽁이. 기억 안 돼. 내가 위에서 보고 있어. 아, 맹꽁이 기억 안 돼.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. 어린애. 어린애라. 강아지 머리. 두꺼비 응원도 해주고 있어. 응, 열심히 가게. 열심히 가도록. 어. 왜 울지? 두꺼비 너무 열심히 가. 상처도 있어. 상처도 있어. 아, 두꺼비가 상처도 있는데 너무 열심히 가는데 근데 왜 울어? 불쌍해서? 아. 두꺼비가 못 뛰어. 팔이 긁힌 것 같아. 그럼 어떻게 좀 도와주지? 도와줄 수 없어. 도와줄 수 없어. 아이고 이 눈물 봐. 닭똥 같은 눈물이. 집으로 가자. 집에 아무도 없어. 집에 아무도 없어. 집에 오면 오니까 아무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서 밥을 먹는다. 아이고 많이 외로웠구나. 우리 민수 많이 외로웠구나. 근데 왜 그렇게 외로워? 맹꽁이. 응? 맹꽁이? 맹꽁이 불쌍. 맹꽁이 불쌍. 자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자 하나 둘 셋. 그래서 이번에는 내 전생에서 가보자고. 전생에서 어떤 인연인지 그걸 찾아갑니다. 셋 많이 갔어요. 자 하나 둘 셋. 손잡고 둘이 웃고 있어. 손잡고 둘이 웃고 있다. 그럼 어떤 모습? 한복. 한복? 비싼 한복. 비싼 한복. 어떤 신분의 사람이에요? 높은 사람. 높은 사람. 본인은? 흰색 옷 입고
민색 옷 입고 있고 집신 신고 있어. 집신 신고 있고 떨어져서 그렇게 떨어져서 걷는데 남의 눈이 있으니까 뭔가 행복한 느낌이 드는가? 좋아 좋아 눈치 봐 눈치 봐요 뭐 사라는 거야 아씨가? 만두 만두 왜 울어? 나는 안 주고 다 먹어. 자기는 안 주고 아씨가 다 먹는데. 만두 사왔는데 식었어. 만두 사왔는데 식었어. 또 운다. 그러니까 아씨한테 따뜻한 만두를 드리고 싶은데 식어버렸다. 어쩌다가 식은 거야? 품고 왔는데. 어. 내 손이 더러워서 조심 못할까. 내 손이 더러워서. 가슴에 품고 왔는데 품고 올렸다고 했는데 어 품고 올렸다 했는데 몸이 더러워서 안 품었다 아 손이 더러워서 가슴에 품고 올려 했는데 몸도 더러우니까 품지 못하고 그냥 은거주춤하게 들고 왔나 보다 그 사이 식어버렸다 이런 참 지극정성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같은 전생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데 이게 연결된다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? 그죠?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씨가 안 보여 찾아야 돼 어휴 자 소감이 어때요? 막상 이제 해보니까 슬퍼 근데 슬퍼할 필요 없는 게 이번 생에서 인연이 됐잖아 그럼 슬퍼할 필요가 없다, 그지? 그 기분으로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라라를 만나면서 환하게 웃습니다. 셋만에 눈 뜹니다. 하나, 둘, 셋! 아... 뭘 이렇게 울어? 모르겠어. 어땠어? 한 10시간 잔 느낌이다. 그치? 후련한 느낌? 그냥 다 털어내버린 느낌이어서 그냥 나는 안 울고 싶은데도 그냥 막 눈물이 막 나. 이유는 모르겠어. 아 너무 고생 많으세요.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. 안녕. 감사합니다.